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겁니다. 자, 왜 말씀으로 나을 수 있을까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니까. 맞아요. 그렇죠. 말씀 자체가 생명이다.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말씀 자체가, 어떻게 치유를 할까요? 자, 생명인데,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결국 치유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의 변질이 다시 회복한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난다. 그런데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어떻게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다 아는 얘기.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병이 날 수 있다. 그 이유는 말씀은 뜻이기 때문이다. 말씀이 뜻 아니에요. 말씀은 소리만 아니야.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소리 안에 뭐가 있어? 뜻이 있다. 그 뜻은 구체적으로 하면 사랑이다. 그 사랑은 성경적 용어로 아가페라는 것이다. 아가페. 아가페가 이 그리스 말로 사랑입니다. 아가페. 그리스 말로 신에게 해당되는 사랑. 왜 신에게만 해당돼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사랑. 왜? 하나님의 그 신의 사랑만이 아가페,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다. 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다. 자,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 속에 이 아가페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 그 속에 진선미가 다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진선미로부터 생기를 받잖아. 그러니까 그 사랑은 진선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뜻을 우리가 알 때, 아,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구나. 를 깨달았을 때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랑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을 발견하고 또 그 사랑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유전자가 다시 회복돼서 치유가 일어난다. 라는 것을 그런 진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뉴스타트라고 그래서 일부 세미나에서는 주로 이 기본 여건적 그렇죠 의학적 면에서 우리가 관찰해보고 2부 세미나는 실제로 말씀에 들어가서 과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무조건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자유롭게 물어보세요. 궁금증이 있으면 풀고 가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아, 뭐, 헷갈린다, 궁금하다, 그런 거 있으면 자유롭게 물어보세요. 말로 물어보기가 뭐하면, 저기, 질문지가 있어요. 그럼 뭐, 노트 한 장 떼서 질문을 하시든지, 그래서 질문 대환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배운다, 그렇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보화를 찾는다. 와, 이런 보화가 성경에 있구나. 너무 놀랍다. 옛날에는 이걸 왜 보지 못했을까? 그럴 때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 기쁨, 그 놀라움. 그때 우리는 왕창 생기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 성경 공부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은 너희 생각, 너희 인간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하는 이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성경은 사실은 무엇이 다른가를 알게 되면 성경 읽기가 참 좋아요. 쉬워요. 근데, 아니, 다르다니.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그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다르다 이거야.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 보세요.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차원이 너무 높아가지고 너희는 많은 경우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와, 이렇게 다를 수가. 그래서 이 성경 보면 이렇게 달라. 와, 이게 성경 공부예요. 알고 보면. 근데 이제 성경을 풀어가는데,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꼭 같은 차원에서 풀어가면, 우리가 놀랄 거 하나도 없어. 그래, 그러네. 그러면 우리는 얻는 게 없어요. 와,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뭐예요? 이거 완전히 다르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 그래서 이게 놀라워야 돼. 아시겠죠? 놀랍지 않고 그냥 이해가 간다 그러면 그런 성경 공부는 여러분한테 아무 도움도 되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이 뭐 새로운 걸 깨우쳤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사고방식하고 같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가페, 즉 무조건적 사랑이다. 우리 인간이 부르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이야. 아가페는 무조건적 사랑이야. 아가페 자체는 상대방을 사랑할 때 어떤 조건을 내걸지를 전혀 조건이 없어. 근데 우리들이 사랑하려면, 그렇죠. 조건에 맞아야 돼. 조건이. 나는 외모를 봐. 이래서 한다고. 나에게는 외모가 중요해. 그래서 외모가 이쁜 여자만 사랑할 거야. 이게 다 조건이. 조건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야. 당연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천만의 말씀 어떻게 조건을 붙이고 사랑하냐 이거지.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조건적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조건적 사랑을 배워갈수록 이건 뭐예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배우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읽어도 많은 사람 읽어도 이거 저도 성경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그런데 야, 그렇지. 나는 성경을 읽을 때 무선적으로 읽어. 조건적으로 읽는 거야. 무조건적 사랑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나는 조건적으로 읽으니까 이게 말이 안 돼, 도대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 그거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여기서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봅시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님입니다. 포도원 주인인데 이제 일꾼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포도원에 너 오늘 들어가서 일해라. 그래서 그 주인은 하루 한 데나리온, 최저임금 10만 원이다. 그 10만 원씩 하루 10만 원씩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3시간 후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도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상당하게 주리라. 그 다음에 3시간 후에, 또 3시간 후에 나가서 일꾼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2시간 후에, 여기는 제9시고 여기는 제11시죠. 이제 해가 다 져간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어.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사람들이 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이렇게 일도 안 하고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들어와라 포도원으로.
그리고 이제 해가 졌다 이거죠. 해가 졌어. 맨 마지막 들어온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해가 져버렸어.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 매니저 청지기에게 품꾼들에게 일당을 줘라. 그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줘라. 그래서 맨 나중 온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왔는데 얼마를 줘? 10만 원을 줘. 10만 원을 줘. 자, 이게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이에요. 조건적이면 뭐예요? 너희들은 만 원만 주면 되겠지? 이게 조건적 사랑. 왜? 일한 양이 한 시간밖에 안 돼.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야.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하루 종일 10시간을 일한 사람은 우리는 적어도 20만 원은 주겠네. 어쩌면 뭐예요? 주인을 보니까 참 마음 좋게 생겼어. 제수점은 30만 원 돈을 받겠는데?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왜? 우리는 쟤네들보다 하루 종일 떼악볕에서 일했으니까. 쟤네들을 한 시간밖에 일하는 애들을 10만 원을 준다면, 들으면서 우리는 적어도 한 3, 40만 원은 그렇게 주실란가 보다. 자, 그런데 다 끝나고 나니까 다 뭐예요? 똑같이 줬어. 여기서 일당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있는 생명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여기 들어온 일한 일꾼들은 다 가족이 있어. 한 가족이 그 당시에 하루 먹고 살려면 최소한도 10만 원 필요해. 근데 맨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한 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을 만 원을 주면 먹고 살아, 못 살아? 먹고 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생명은 다 같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뭐예요? 생각이 훨씬 높다, 이 말이에요. 깜짝 놀라.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는, 우리도 이상하게 보고 지나가잖아요. 이상하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 같이 10만 원을 받은 후 주인을 이제 아침 일찍 온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그걸 불평을 해. 아니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종일 그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일당을 주십니까? 우리 인간들 차원에서 볼 때 이거는 불공정해.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것이 공정해. 그럼 이건 이제 어떤 거냐고 하면, 유대인들은 그동안,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수고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수고를 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방인들은 와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한다고? 우리는 율법도 안 지켰는데? 하나님,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우리도,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셨다고. 영생을 주셨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돼! 그렇다고. 억울해, 유대인들 안 해요. 억울해. 예. 네. 그럼,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그 억울한 거를 다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해, 억울하겠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방인들도 영생이 필요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영생이 필요하고, 그 영생은 누구는 이방인은 영생을 더 많이 주고 더 적게 주고 유대인은 영생을 뭐요 더 많이 줄 수도 없어. 영생은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다 뭐요 똑같은 생명이다. 그 사람. 자. 그래서 그랬더니 주인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잖아. 왜? 너희들 애초에 내가 불러 드릴 때 10만 원 했잖아. 근데 왜 그러냐? 약속을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예, 누구에게나 생명은 어떻게, 생명이 사랑이고, 그렇죠? 생기고, 그것은 절대로 누구와 누구를 차별해서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예, 그렇죠? 그래서, 차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약속을 하자. 내가 준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 뜻은 차별하는 것이 뜻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든 나라의 노동법은 성경하고는 안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노동법은 뭐예요? 학력 따지고 경험 따지고 경력 따지고 해가지고 월급을 다 차등을 매기잖아. 아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 사랑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받아주는 그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꼭 같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이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생명을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을 주는 생명을 주는 존재는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생명은 내 뜻대로 주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내 뜻대로 준다는 말은 가장 선한 뜻대로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10만 원씩 준다는 것은 내 뜻이야. 그런 것이 나의 사랑이야. 아무 차별 없어.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내가 선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인간에게는 지금 선하게 보여 안 보여? 공평하지도 않고,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0만 원 주고, 하루 종일, 그게 무슨 공평하냐? 형평성이 없다. 우리한테는 그 나쁘다. 고발할 수 해야 되겠다. 우리들에게는 이상하고, 형평성이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의 선은 이렇게 선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선 속에 생명이 있잖아.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차별되어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 돼요?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에게나 선하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지. 너희들은 나쁜 사람 보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지. 나는 원수라도 나는 공평해. 너희들하고 똑같이 사랑해. 라는 하나님의 선은 우리들이 말하는 선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와 그렇게 다르네.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다 깨달으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박수를 치시는데 그걸 깨달으면. 왜 박수가 나와요? 그렇지. 나의 믿음도, 나의 신앙도 이 한 시간짜리 신앙밖에 안 돼. 네. 그렇죠? 네. 나의 신앙도 따지고 보면 한 시간짜리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30분짜리밖에 안 돼. 그래도 10시간 일한 사람과 동등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죠. 와. 네. 이건 대단한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단하고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와. 이제 이렇게 딱 이런 강력한 인상을 받으면 아, 그렇다면,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 훌륭하신 박사님처럼, 같은 구원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거네? 이상구 박사만 천국 가는 게 아니네? 그렇다면 나도 안심할 수 있네?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생각의 다르심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비유라고 그래요. 비유. 이제 비유로 얘기해야 쉬워.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를 읽고, 계속
시작부터 끝까지 조건적으로 읽고 우리는 결국 어떻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이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부터 받는 감동이 전혀 없는 거야. 감동 없으면 그거는 생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내 유전자를 치유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하여 주셨건만, 우리는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이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말,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줄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다가 먼저 바로 그 말이에요. 맞아요. 나중에 온 한 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 안 한 사람은 이제 임금을 받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받게? 아, 나는 만원 주시겠다. 근데 어떻게? 받고 보니까 뭐예요? 10만 원이야!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온 사람을 상징합니다.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이런 게 어디서?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그래서 먼저 온 자는 나중 온 자처럼, 나중된 자처럼 그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먼저 된 자는 나중에 되고, 그렇죠. 나중에 온 자는, 막, 우와! 감동!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는 정말로 조건이 없는 거구나. 와, 이거 정말 멋진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깨달음이, 나중된 자가 더 깨달음이 더 빨리 된, 먼저 되고, 처음부터, 오래 전부터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사는 유대인들은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 참.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라는 것과 이제 같은 뜻으로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이 쫙 나타나 있죠. 나타나요. 근데 이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 중에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가장 확실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확실한 차이는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라면, 조건적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실 리가 없어요. 그렇죠? 왜? 선택의 자유를 주셔야만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면 선택의 자유를 반드시 줘야 돼. 왜? 내가 너희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데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이 나는 조건 없이 사랑할 것이다. 와, 그렇죠. 그게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해놓고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어. 그러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 알겠지? 내가 시킨 대로. 그러면 그거는 조건적이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아가페라는 말을 쓰면서도 아가페라는 단어 자체가 무조건적 사랑이거든요.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해놓고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르칠 때는 그냥 조건적으로 가르쳐버려.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저는 이런 거를 비빔밥이라 그래요. 이거 저걸 막 섞어 놓으니까 비빔밥은 그 어떤 특별한 걸 넣어봐야 다 섞여 가지고 그 특별한 맛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냥 비빔밥 자체가 맛있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에서 오는 그 향기랄까, 그 특별한 맛이랄까, 그걸 모르고 먹는 게 비빔밥이에요. 야, 이 비빔밥 끝내준다. 짬뽕처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은 이미 나는 너희에게 철저한 선택의 자유를 줄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도 그렇다고 해서 나의 사랑이 중단될 수는 없는 그런 사랑이야.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 이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을 내가,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을 때,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돼. 그 감동 없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됩니다. 감동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그러면 아무리 나한테 선택의 자유를 준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무엇 것인가를 어떻게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나는 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동을 안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감동 안 받고, 감동은 하나도 없어. 아, 무조건적 사랑이네. 야, 대박!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말이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 술도 먹고, 이런 거를, 이런 사람들은 감동받아야 받아.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다 얌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구나. 이제 이런 부류들이 예수님 이후에, 직후에 사도 바울이나 이런 초대교회, 옛날 가장 순수했던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런 얌체 부류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 초대교회 시대, 그 초대교회 시대는 다 감동의 시대였어. 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완전히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받지도 못했고 지킬 수도 없었고 그랬는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생명을 주셨다고. 와, 그래서 그때가 가장 순수했던 때. 그런데 그 순수했던 당시에도 이런 얌체들이 있었어. 그런 이런 얌체들을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 얌체 부류의 사람들을 니골라당이라고 그랬어. 니골라당.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에는 꼭 이런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받았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네. 그러면 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뭐 괜찮겠네. 그래서 얌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그들에게 실제로 그들의 가슴 속에 감동을 준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공짜 구원, 은혜로 받은 구원.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교인들을 통틀어서 니골라당이라고. 지금 지금 수도 없이 많은 교회 속에 있는 십자가를 우리 구원 받았는데 뭐 자꾸 율법 이야기를 하냐 이랬었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재밌게 살면 되는 거야. 왜들 그래 자꾸 귀찮게 굴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많아요. 그러면 니골라당이 나오면 어떤 반응이 발생하겠어?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저 니골라당처럼 믿으면 안 돼. 그래 놓고 어떻게 돼버려? 율법을 지켜야 된다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지금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계명을 지켜야 돼.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니골라당 때문에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니골라당들이 그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니골라당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디로 오는 거? 율법 지켜야 된다는 교단으로 또 개종하는 거야. 이래서 이제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이것이 다 누구의 계획이에요? 사단의 계획이야. 그래서 이 진리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뭐예요?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좌로 치우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 돼? 니골라당이 되는 거고 우로 치우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또 율법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진정한 진리는 그 둘 사이에 있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너희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너희는 너희들 등 뒤에서 들리는 그 세미한 음성이 이리로 가라 라고 말을 할 거야. 그러면 그 세미한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이리로 가라. 그 길, 그 길이 그 세미한 음성, 성령이 가르쳐 주는 그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지금 온 세계 교회들이 다, 할렐루야, 구원받았어. 자, 이제 뭐, 율법도 안 지켜도 된다며. 뭐, 대박이니. 그런데, 이런 니골라당이 판을 치고 있고, 그 니골라당을 보면서 뭐, 어떻게 저렇게 믿을까? 우리는 착하게 믿자, 착하게.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키면서 믿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또 어정쩡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를 봐도 저기가 맞는 것 같고 여기들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내가 믿는다고 믿지만은 어떻게 믿고 있는 줄도 뭐예요? 정리가 안 되도록 이렇게 혼란 상태 지금 극도한 혼란 상태가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게 크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선하다고 보는 것하고는 뭐예요? 반대로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 그 다음에,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다른 점, 두 번째. 넌 또 무엇이 다를까?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사랑할 거야. 라는 말은, 그건 알고 보면 사랑이 아니에요. 너는 내가 좌지우지 할 거야. 너는 나의 지배하에 있어. 그 말입니다. 그런 걸 사랑인 것처럼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사기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남편 보고, 내가 원하는 목걸이가 이건데, 안 사주면 밥 안 해줄 거고. 그렇죠. 그럼 내가 남편을 뭐예요? 지배한다고 하고 싶었는데. 그 지배욕이지, 사랑. 지배하고 싶은 욕심이지, 사랑이 아니라고. 그렇게 조건적으로 사랑을 시작해봐야, 뭐, 시간만 조금만 지나도,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다가 부부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는, 밥 안 해주는 걸로 무기를 삼고, 남편은 뭐예요? 소리로, 큰 소리로 무기를 삼아가지고, 그렇게,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남편은, 야, 참, 결혼하고 보니, 내 마누라가 이 모양밖에 안 되네?
그럼 또 마누라는 뭐예요?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어주냐?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러면 그 사랑은 결국 뭐가 돼버릴까? 눈물의 씨앗이 돼버리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눈물의 씨앗,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사랑이 돼버려. 그런 세상. 그러니까 그게 다 유행가 가사에 반영이 돼서 나오죠. 그런 거를, 그렇게, 그런 유행가 가사를, 우리가 부르고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들의 조건적 사랑이 아름답다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다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은 아름다울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욕이다. 그러므로 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 사랑이다? 자기 중심적 사랑. 자기 중심적 사랑은 이기심이다. 그리고 지배욕이다. 욕심이다.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에는 우리를 전혀 지배하고 싶지 않아요. 뭐 지배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야. 그렇죠? 왜? 지배한다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즉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이유는, 인간 창조 이유는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것이 사랑이야. 그게 이제, 주는 사랑은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 사랑을 줄 때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이 주는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야만,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주어야만 주시는 하나님도 뭐예요? 행복해.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자로서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여자로서 태어나서, 아, 이것이 행복이야. 이런 행복을 내가 이때까지 느낄 수가 없었어. 바로 이거구나. 그게 어떤 순간이게? 그렇지. 그것도 첫애기. 하는 놈을 가슴에 안았을 때. 바라는 거 있어요? 너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내가 저도 안 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진 엄마는 없어.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 나는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줄 거야. 그 줄 거야. 조건 없이 줄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지. 그렇죠. 그러나 조건을 걸고 사랑하는 것은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 조건 없이 주는 사랑 그 자체를 내가 주기로 결심했잖아. 엄마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순간이야말로 그 극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남자들은 그런 사랑을 맛보지 못해요. 왜? 우리는 유전자도 부족해. 왜? 아기 낳고 임신하고 아기 뭐 젖먹이는 유전자도 없고,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23번 염색체는 XY 염색체인데 여자는 X 염색체는 커요. 유전자가 많이 들어 있어. 그 Y 염색체는 새끼 손가락만 하다고. 그렇게 남자들은 유전자 면에서도 여자가 갖고 있는 유전자보다 부족해. 그래서 우리는 젖도 안 나오잖아. 우리는 뭐 여자가 유전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기능은 우리는 안 돼. 임신도 할 수 없고 뭐. 우리는 너무 간단해.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는 너무 단순하잖아.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지배하고 싶은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고, 하나님은 지배보다는 뭐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완전히 조건 없이 선택의 자유를 주겠고, 네가 어떤 경우에 네가 나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나의 목숨까지도 희생해서 너를 도로 어떻게 찾을 것이다. 우와. 그리고 나는 너를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지배의 반대는 뭐예요?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섬긴다. 와, 그렇지.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배한다고 말하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하나님은 제일 높으신 분이니까 낮은 우리 같은 인간을 하나님 지배하셔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지배를 안 하시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의 선택은 나는 얼마든지 존중할 거야. 내가 너희들 선택 때문에 너희를 대신하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을 지배하고 간섭하고, 너희들 지배하고 간섭한다는 말은 결국 조건적이 돼버린다는 말이야. 조건적이 돼버리면 그 조건적 사랑 자체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스트레스지. 무조건적 사랑에는 스트레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고 있지만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을 한마디로 줄여봐라. 그러면 원수도 사랑하랍니다. 그건 무조건적 사랑이지. 자.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명령하는 사랑이 아니야. 왜? 명령이라는 것은 조건적일 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적일 때는 내가 너희를 명령하지 않고 나는 너희를 섬길 것이다. 누가 누구를 섬기듯이? 엄마가 아기를 섬기듯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자, 예수님이 인자, 내가 예수님 자신이 인자라고 부릅니다. 왜 인자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시냐고 하면, 내가 인간으로 왔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기 위해서 인간의 자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섬기려 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라도 자기 나의 목숨까지라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자. 대속물이라는 것은 네가 죽어야 될 죽음을 내가 대신 죽고 너는 죽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이게 혁명적인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간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 존재로 세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하고 달라. 그런 조건적 신이 아니라 나는 어떤 신이야?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명령하면서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겠어. 너희들.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완전히 자유롭잖아요. 자유. 그 자유를 줄 것이고, 그러면서 너희들 세포 하나하나 유전자가 다 있는데, 그 유전자를 너희들 솜씨로는 작동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유전자를 다 생기를 보내서 작동시켜서 너희들 몸에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난 내가 죽여주고, 내가 다, 섬긴다. 섬긴다는 말을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모시겠답니다. 잘 모셔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는 뭐예요? 180도로 다르다. 이제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는 180도로 다르구나. 와, 그러면서 그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우리 마음에는 뭐가 깃들기 시작해요? 평화. 아, 이제는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는 외할머니, 그러면 제 마음속에는 평화가 깃들듯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내가 한번 읊어볼 때, 아, 하나님. 그러면 조건 반사적으로 세로토닌이 쫙 생산돼서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지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는 특히 여러분들에게 환자로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이런 마음의 평안, 우리가 안식이라고 그러죠.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보시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요? 섬기려 할 것이고, 또 나의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어떻게 주시려 함이라,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면 누가 섬겨야 돼? 우리가 막 섬기고, 잘 봐주세요, 하나님. 또 섬기고. 근데 나는 왜 왔냐?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들은 뭐 나한테 다 좋은 거 갖다 바쳐야 될 줄 알지만 나는 그런 거 받을 생각도 없고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하여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섬기려 왔고 목숨까지도 주시려고 왔다. 이거는 이거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왜 이렇게 옛날에 여러분 똑같은 성경절을 읽으면서 박수가 안 나왔을까? 우리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뭐요? 읊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이렇게 읊어버린 거예요. 읊어놓고서는 읽었다고 그래. 통독했다. 통독. 이제 이런, 그러니까 통독을 많이 했을수록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실 것 같고, 이제 이런 조건적 생각으로 우리는, 이 무조건적 사랑이 뭔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영국서 오신 아가씨, 예, 자기는 하나님 모른다. 그러나 이제 뉴스타를 통해서 와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네. 와 이제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박수를 치고 감동을 받는 그것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동안 20년, 30년, 40년 동안 다 당기면서 뭐 해놓으면 어리둥절, 이래가지고 어리둥절 하느라고 감동에 많은 손해를 봐. 자, 그래서 자 그다음에. 여기서도, 여기는 이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요거 한 절만 더 보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갔습니다. 아테네에 갔어. 아테네 가보니까 아테네는 뭐가 많기로 유명해요? 신전이 많기로 유명해요. 왜 신전이 많을까? 신의 종류가 너무 많아. 그런 걸 이제 다신교를 믿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사랑의 신, 뭐, 재산. 그래서 우리가 돈복, 무슨 목복복 그러잖아. 그러니까 신들이 맡은 분야가 다 달라. 내과, 외과, 정형외과, 뭐, 이랬었듯이, 신들이 사람을 다루는 분야가 각각 책임을 이렇게 분담해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은 그런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은 그 많은 신들에게 어떻게 뭐를 해줘야 돼? 집을 줘줘야 된다니까. 신이 살 집을. 그거를 신전이라고 그러잖아.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신은 이런 신인데 내가 믿는 신을 너희에게 소개하고 싶다. 소개하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믿는 신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신인데 그러니까
이런 신은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다, 주재신이. 어떻게 그런 신이 너희들처럼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에 살지 않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신전이 아니면 그럼 뭐가 신전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신전에 산다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민폐 안 끼친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믿는 신은 민폐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이 사는 신전은 어디다? 그렇죠. 너희 우리 몸이 하나님의 신전이다. 왜?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그러니까 진짜 신전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우리들의 몸 속을 하나님이 계실 신전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 말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너희 마음 속에 보내서 성령이 계시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와. 그래서 손으로 지은 전에 신전에 계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자꾸 내놓으라 그러겠냐.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 주시는 분이지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뭐야? 친히 주시는 자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지 받는 분이 아니야. 정반대다 이 말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제 마음에 드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만민에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를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제는 우리 자꾸 갖다 바치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스 사람들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집도 지어서 갖다 바치고 맨날 뭐예요? 와이로 매겨야 되잖아.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너희들 거를 뺏어서 갖다 바치라고 으름장 놓고 그런 신은 아니다. 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특징은 첫째,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주신다는 것. 둘째,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 우리로부터 받으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는 하나님. 이제 이거를 탁 깨닫고 박수를 치고 나면 무슨 감? 해방감. 조건 누구로부터 해방받는 기분이요? 누구로부터 해방받아요? 나를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조건적 사랑에 조건적 하나님으로부터의 해방이야. 아시겠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자유. 자유야, 나. 그 자유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부터, 나도 이때까지 철저히 무선적으로 살아왔구나. 조건적으로 살아왔구나. 그러니 스트레스를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병이 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는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뜻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정말로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여행을 우리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왜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좋다고만 말했을 때 우리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참으로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는지, 왜 우리 유전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켜지고 다시 회복되는지, 우리는 이 한 시간 동안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유전자들이 함께 회복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우리 자신들 모두가 그토록 원하는 치유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